네. 지리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온 적은 있는데 네. 지리산까지 걸어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걸어갔다라는 걸로 해서 그 걸어가서 사람 만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더라고요. 지리산에서 서울까지, 서울까지 걸어온 거죠. 지리산 지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지리일 텐데. 예. 다음 그 상가집에 가는 상가집이요. 예. 어느 날 전유성 씨가 후배들에게 너희는 상가집 가서 뭐라고 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봉투에 뭐라고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후배들이 뭐 근조, 조이라고 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유성 씨께서 그건 너무 어려워. 그냥 간단하게 쯔쯔라고 쓰면 되잖아. 그러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는데 네. 제 친구 아버님 중에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고생 무진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아들 세 명 중에 이제 제 친구가 있어요. 네. 그것들이 전부 사업한다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돈을 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돈도 못 쓰고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쯧쯧 이렇게 썼어요. 네. 그들이 막 전화가서, 야! 너 말이야! 야, 아버지 상관! 그래서, 야! 쯧쯧 쓰라고 쓰면 어떠냐? 그렇게 오래 고생하시고 검소하게 사셨는데 니들이 다 말아먹었으니까 쓰는 거 당연해, 마.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쯧쯧. 처음부터 쯧쯧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사실. 네, 그거 조금 발전돼서 이제 정말 친했던 사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야, 니네 엄마 오이지 정말 맛있었는데 그거 못 먹겠구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정이 느껴지는 또 내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야, 대학교 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여자 데리고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갔더니 니네 아버지가 대문 열어줘서 깜짝 놀랐던 게 벌써 40년 전이구나 네.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씩 써서 주세요. 좋네요. 네. 네. 그랬던 게 쯧쯧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쯧쯧이라고 그 얘기만 이제 지금 떠다니는 거죠. 스승이시잖아요, 어쨌든. 예, 예, 네. 스승이신 전유성 씨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제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더 배움을 받고 더 가르침을 얻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심지어 선생님께서 저를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셔도 어차피 저는 잘 될 텐데 일단은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고 그래야지 제가 잘 되고 나서 선생님이 야 희철아 잘했어 라든가 안 됐을 때 그때 말 들었어야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항상 무조건 건강하시라고 그렇죠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겠네요 저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속이 깊네요 김희철 씨가 건강하게 좋죠 저도 작년에 건강하지 않아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몸무게도 한 20kg 정도 빠지고 네. 그래서 진짜 건강하셔야겠네요. 건강을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마시는 날을 줄이고 있습니다. 술량은 줄이기 싫고 날짜를 많이 줄이고 있죠. 건강관리를 안 하세요? 평소에? 일주일 전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신생아 건강관리법이시네. 지리산에서 너무 걸으셔가지고 그 전에 포복 자세로 다니셨다. 공기 좋은, 너무나 공기 좋은 청도에 살고 계시니까 네, 더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몰래우선님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희철에게 전유성이란? 저에게 전유성 선생님이란? 네. 유성 매직. 유성 매직. 무슨 뜻인가요? 네, 전유성은 유성 매직. 일단 말 재미로 갖다 붙였는데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있어요.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존재.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 많이 하고 나오셨는데 아, 지금 생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아 지금 생각했어요. 아 근데 진짜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그런 선생님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유성 씨도 이렇게 또 바쁜데 자리 빛내주신 김희철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는 뭐 그 나이가 친구를 만든 건 아니고 얘기가 통하면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네. 어린 친구로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어린 친구. 이 두 분 보니까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정말 남다른 우정을 쌓고 계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 인연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늘 즐거움을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주 매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예, 예. 네. 아, 맞습니다.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성아, 네. 아, 이런 인터뷰 나올 적마다 자꾸만 근사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네가 그렇게 근사한 놈이 아니잖니. 평상시 너대로 돌아가서 조금 얄팍하지만 즐겁게 살도록 해라. 아, 네.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남들하고는 다른 생각으로 한 발짝 먼저 나가는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선한 웃음으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몰라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골라 잘 놓자.